그리고 이제 조금 실력이 높으면 이제 얘를 여기다 기대해 주는 거니까 살짝 근데 그러면 도페리라는 뜻은 뭐 어떤? 한 병만 마셔도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맥주들로 서양에서는 윈터 워머라고도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 시음을 할 건데요. 오늘은 독일 바이젠복인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바이젠복과 도펠복인 아인거 셀레브레이터를 비교 시음해보겠습니다. 또 이름이 귀여운 아인거 맥주가 또 나왔네요. 네. 그 오늘의 셀레브레이터 도펠복은요, 이 아인거 양조장 맥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비교 맥주는 둘 다 복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맥주네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일단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독일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맥주는요, 어떤 맥주의 강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이젠을 강화시킨 바이젠 복이 여기 이제 슈나이더 아벤티누스고요. 이제 복은 라거 스타일 맥주에도 에일 스타일 맥주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요.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바이젠 복은 상면 발효 바이젠을 강화시킨 거니까 에일에 속하고요. 도펠 복은 라거 맥주를 강화시킨 거라 라거입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시음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네. 천천히 나보세요. 여기죠? 예. 다시 나가. 아, 요새 좀 든 것 같은데? 이제 살짝 세셔도 돼. 조금 세셔도 돼. 오케이. 오케이. 됐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실력이 드시면 이제 얘를 여기다 기대고 드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뜨릴 수 있었다. 망치. 너무 다행이네. 제가 할까요? 네네. 셀러브레이터. 조금은 거품이 많이 안 나네요. 어? 되게 근데 천천히 떨어져서 손을 내리 떠. 왜 손을 떠시죠? 근데 이제 색상만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네요. 좀 얘가 조금 진하기는 한데. 네, 좀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세상만으로 무엇이 라거이고 에일인지 구분하긴 물이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네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시음을 해야지 이제 분간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저 먼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마셔면 좋죠. 예. 네. 이게 바로 한번 이걸 마셔. 생각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더 달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슈나이더 아벤티누스는 밀맥주가 기반이 되어 그런지 효모에서 나오는 과일 맛도 있는 것 같네요. 반면에 라그 기반이라는 도펠복은 진하지만 깔끔한 느낌도 있고요. 확실히 또 과일 맛도 있지만 아벤티누스에서는 그 페놀이라고 불리는 약간 알싸한 느낌도 좀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근데 얘는 맞아. 그게 없어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과일 맛은 이게 효모에서 나오는 과일 맛이랑 메가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검붉은 과일 맛이 합쳐져가지고 둘 다 그건 있는데 얘는 거기에 더불어서 페놀도 좀 나오는 반면에 얘는 그냥 좀 달죠. 네, 맞아요. 예. 이 알싸한 맛이 맞아요. 갖고. 근데 만재님, 근데 그러면 도펠이라는 뜻은 뭐 어떤 뜻이에요? 예, 그 독일어인 도펠은요, 영어의 더블에 해당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맥주를 더블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독일에서는 싱글복이라고 불리는 기본 형태의 복이 있는데 네. 더블복은 이제 싱글복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의미에서 이제 도펠복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사실 독일 맥주 시장에서는 싱글복보다는 도펠복이 좀 더 보편화된 맥주라 이 도펠복이 더 고유명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영어권에서 그냥 IPA가 있다면 더블 IPA가 있는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은 있어요. 다만 복이라고 하는 타입은 전적으로 메가적 성질이 강화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싱글복에서 도펠복이 된다고 바이젠에서 바이젠복이 된다고 해서 홉의 맛과 향이 강렬해지진 않아요. 그냥 알코올 도수와 무게감과 메가적인 단맛과 고소함이 증가하는 양상인 거죠. 그러면 스타우트가 더블 스타우트로 강화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더 알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이라고 하는 타입의 맥주는 강화된 독일풍의 메가 느낌을 매우 잘 드러내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운영하는 맥주 학원에서 초보자분들한테 네. 가장 많이 하는 강의 주제가 맥주에 있어서 메가 맛이 뭐냐, 홈 맛이 뭐냐, 효 맛이 뭐냐 이런 거 알아보자라고 하잖아요. 네, 네. 메가 맛을 알아보자 할 때는 사실 이 종종 도펠복 타입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진하고 무겁고 단맛이 나면은 네. 에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에일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펠복은 라거 타입의 맥주입니다. 오,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복이라는 맥주가 좀 여러 번 여러 잔을 이렇게 편하게 마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무게감과 진한 느낌과 함께 단맛도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독일에서는 이런 복 타입의 맥주들은 계절을 타는 맥주라 보통 겨울에 많이 어울린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마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성질이지만 추운 겨울에 딱 한 병만 마셔도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맥주들을 서양에서는 윈터 워머라고도 얘기해요. 아, 겨울에 어울리니까. 그럼 겨울에 몸을 데워주는 맥주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도펠복이 이제 윈터 워머에 해당하고 영미권에서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벨기에에서는 이제 고도수의 수도원 맥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쯤 되면 이제 복이 어디서 왔는지 복맥주 히스토리 뭐 라벨에 보면은 이 염소가 항상 그려져 있는데 네. 걸려도 있고요. 걸려도 있고요. 네. 어.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지금은 미넨이 맥주의 그냥 그 본고장 하는 네, 네. 맥주 하면 독일 중에서도 미넨인데 원래 이제 독일 북부 지역에 니더작센 위쪽 주에 아이벤이 그쪽에서 이제 맥주가 훨씬 유명했 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 맥주들을 미넨으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 자기들도 직접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초반에 아인베크의 이 북맥주를 이제 미넨 지역으로 바이에른 지역으로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양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맥주를 부를 때 이제 사투리가 독일은 좀 심하대요. 뭐 네. 사투리가 한 7개인가 8개인가 많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전시대는 더 심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아인복크라고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 아인이 이제 독일어에 이제 뭐라 하죠? 부정관사. 이게 그냥 붙는 거니까 띠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이 영소의 뜻을 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동음이어로. 그러니까 그냥 뜬 의미보다는 똑같으니까 복하니까 염소를 그리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라벨에 이제 양조업자들이 라벨에 이제 염소 그림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복맥주의 상징은 염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지금 모든 복맥주들에게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복이 염소 중에서 순염소래요. 그러니까 좀 센 거, 그 복맥주가 앞에서 설명하신 강한 거, 좀 더 도수 높은 거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뭔가 강한 의미도 주고요. 그렇게 해서 복맥주가 됐던. 그리고 방금. 또 도펠복이니까 두 마리 그려져 있죠. 도펠이니까 네. 두 마리. 두 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섬세하네. 네, 맥주를 이렇게 받치고 있고. 네. 보면 한 6, 7천 원 선에서도 구입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6, 7천 원 선에서는 구할 수가 있고 마트에 가면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마트에 가면 네. 있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보틀샵 쪽을 좀 가셔야지 있지 않을까.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보틀샵 정도는 가야지 이제 있고 아무래도 대중시장에 편의점에 아무래도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4병 만원 내는 가기가 힘든 가격이니까. 그렇군요. 자,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